네, 이어진 코너는 시각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시련의 여러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시련 정책팀 강환식 팀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한시련과 거스이딩크 재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행사였고 어떤... 뭐 누가 참여했나 네. 이런 거 궁금하네요. 지난 이제 5월 7일 날 그 저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요. 그 시각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이병돈 회장님하고 거스 히딩크 재단의 거스 히딩크가 직접 만나서 네.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주요 내용으로는 네. 이제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하고 그 이제 히딩크 재단하고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히딩크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드림필드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장. 네. 12개 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각장애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은 거의 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활용해서 뭐 장애 체험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를 할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 연합회가 그러니까 히딩크 재단에서 이제 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업무 협약의 목적은 뭔가요? 이제 목적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히딩크 재단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시각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 체험이라든지 네. 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갈까요? 점자책 기증식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형상가요? 그 대신증권에서 그 직원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십시일반으로 모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좀 만들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5권의 책을 뭐 18줄 정도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증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지부에 이제 배포를 해서 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 그렇게 하는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증된 점자책은 어떤 것이고 몇 권이 좀 기증됐는지 주로 이제 그 이렇게 문학 쪽 관련 책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활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 이제 수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수필집 같은 것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기증이 좀 지속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장애 체험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내고 또 그런 또 협조가 가능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 계속 협조 체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추후에도 뭐 저희 뭐 아시겠지만 SC은행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도 계속 협력을 해서 지난번에도 착한 도서관 프로젝트를 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이제 걸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동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거스 히딩크 재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하고요. 대신증권의 점자책 기증식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강환식 팀장이었습니다.